어벨러블 떴죠? 엔진 넘버 1 스타트. 오늘 트림은 1.9 원데시멀 라인업이고요. 1.9 업을 트림 값을 맞춰줍니다. 1.9면 대략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짐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 두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뜨네요. We are now just 3 minutes away from an on-time departure. Just about done here. Go ahead and set your parking brake. Parking brake, step. And we're disconnecting tow. Give me just a moment. Thank you. 멋진 야경 보면서 오늘 갈 수 있겠네요. 대구공항 과연 어떨지. 토잉카 좀 빠지겠죠? 택시웨이 볼까요? 오른쪽 가다가 저기서 우측이네요. 네,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하고요. 택시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스포일러 앞. 그리고 플랩스 원 플랩 오토 브레이크 맥스. 그래픽 설정이요, 지금 뭐냐 중상업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상업. 저 오른쪽 불빛 있는 쪽으로 나가서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제가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지금 그 컨트롤에 있는 조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딱딱거리면서 여기서부터 들어갔네 그냥. 잠시만요. Approaching 3, 2, 네, right. 여기서부터 세팅을 다 마무리. 테이크오프 체크리스트를 보죠. 원래 가려두고 했던 택시웨이랑 벗어나서 일단 활주로는 똑같고요. 그만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테이크오프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했고요. 네, 바로 이륙을 갈게요.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여기서 바로 이륙합니다. 이제 보잉이랑 제가 이게 러더 조작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륙을 가죠. 이제 On runway 3, 2, right. 갑니다. Runway is clear. Ready to take off. Take off.
V1 Rotate Positive Rate Gear Up 랩스업 드러스트 클라임 오토파일럿 온 스몰러 뒷싸움 네 이제 오토파일럿 해서 비행을 할게요 네,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요 노스모킹 APU 끄도록 하겠습니다 APU 블리드 오프 APU 마스터 스위치 오프 고 랜딩 라이트 다 켜져 있고요 시트벨트는 오토로 해놓고요 랜딩 라이트 켰었어야 되는데 키죠 지금 매번 까먹네요 됐죠? 네 네 35분 동안 비행합니다 네 김포에서 대구 공항까지 35분 비행입니다 에어버스 320이고요 장거리형 기체입니다. 아까는 777 장거리형 기체를 했는데 역시 기체가 큰 만큼 이 비행 컨트롤이 쉽지가 않네요. 아 에어버스 320을 제가 맨 처음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다 기억은 하거든요. 근데 보잉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버스는 좀 익숙한데 이제 보잉이 헷갈리는 거 제가 특히나 입문 하시려면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직 그 만피트 고도 이하이기 때문에 시트벨트 사인 풀지 않고 있고요 네, 시계 설정 네, 대구 공항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어서오세요, 블레이드님. 지금 방송 유튜브랑 네이버 TV, 트위치 TV 동시에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이상이 없죠?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000피트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형들하고 아마 그 비슷할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구글 지도나 막 이런 데이터 가지고 가져올 거거든요. 유저들이 만들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안녕하세요. SJU3007님 반갑습니다. 네, 늘 방송이 항상 늦어서요. 보통 한 밤 11시부터 방송을 치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나 엑스비전 그거 xplane.org 가시면요, 거기에 익스트림 엑스비전 세팅 값을 공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파일 받아다가 로드 하시면 돼요. 저도 그거 그대로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 프리셋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하신 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엄두가 안 났지만 용기 내서 했습니다. 계속 비행 실패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방법은 어쩌면 현실에서도 이거 조종사 배우려면 몇 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비록 게임이긴 하지만 워낙 디테일하게 기능 구현이 되어 있고 어쨌든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뭐 한 2, 3개월 공부한다 셈 치고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 됐어요. 이제 한 달입니다. 아직 4000고도 제한이 있고요. 계속 고도 제한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 뭐냐 요크 컨트롤러로 하고 있어요. 로지텍 요크 컨트롤러요. 네, 조이스틱 하시면 돼요. 조이스틱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크 특히 비싸지 않아요. 네, 쌉니다. 이제 고도 올라가겠네요. 습도 올리는 거 보니까. 달도 보이고 이제 희미하게. 근데 금방 잘 나와요. 익스트림 엑스비전 프리셋 지구 잘 나왔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워낙 성이 좋아서. 지보가 워낙 잘 나왔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적용된 거예요. 익스트림 엑스비전 프리셋이. 전 딴 거는 안 건드렸어요. 확실히 보잉 기체보다가 에어버스 잘 나온 기체 보니까 눈 호강하네요. 기체 디테일이 그나마 맨 처음에 이 기체 디테일 보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보잉을 사보니 이건 뭐 에어버스는 잘 나온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네, 다른 거 안 할걸요? 엑스비전 세팅하기 쉽던데요? 네, 파일 로드해서 그냥 어쨌든 엑스플레인 폴더만 잘 찾아두시면 세팅할 때 엑스플레인 폴더만 찾을 거예요. 엑스비전이.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셋 값은 오픈한 다음에 런 실행하면 될걸요. 아마 액티브. 네,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잘한다네요. 되게 자동 엑스비전 추천합니다. 이런저런 세팅값 만들기 싫고 저도 엑스비전 좋은 게 그 플라이 위드 루아 스크립트를 안 써도 돼요. 저 웬만하면 그거 안 쓰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워낙 플러그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되도록 안 넣으려고 스크립트도.
네, 스로틀도 있습니다. 그 세트로 있는 거 샀어요. 한 배송비 제외하면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신마켓에서 팝니다. 맞아요. 17. 몇 유로 하지 않아요? 아닌가? 엑스피죠? 네, 키보드로는 절대 비추고요. 안녕하세요, 시민님. 싼 거라도 사세요. 트러스트마스터의 파스4를 제가 로지텍 요크스 1.0까지 썼는데 그것도 추천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가성비 짱 좋습니다. 사실 불편은 별로 없었는데 괜히 그냥 샀어요, 이 요크를. 괜한 요크를. 알트미터 세팅. 깜빡했네요. 14,000 이제 막 지났구나. 네, 랜딩 라이트 다 마스터에서 꺼졌어야 되는데 다 껐고요. 네, 오프 시키면 되겠지. 꺾고 가성비는 그래도 그냥 컨트롤러가 좋고요. 요크는 어쨌든 나름 뭐 꼬대도 있고 좋긴 한데, 아, 스로틀은 확실히 좋네요. 스로틀이 세 개나 있으니까 하나 스피드 브레이크, 하나는 뭐 플랩, 하나는 그 스로틀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아, 볼까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봅시다. 라이트 플랜 탑 오브 클라인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19,000 피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가서 이제 비툭스 지나서 비툭스에서 또 그냥 내려가죠. 디센트 할게요. 만 피트로. 아, 지금 되어 있죠. 감상하죠. 비행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워낙 잘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유튜브로는 퀵 플레이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그런 항공 용어라든지 왜 저렇게 조작을 하나, 이 부분은 결국은 파고들게 되거든요.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퀵 플레이고. 네, 그래서 일단 유튜브 보고 배우시면 이륙 착륙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 더 관심 생기시면 쭉 파고 드실 겁니다. 멋집니다, 아주.
뭐 엑스비전은 뭐 천천히 사셔도 네 결국은 보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이 게임이 보는 즐거움이 반 이상을 차지하긴 하지만 아마 이거 그룹은 제가 두 가지 지금 플러그를 쓰고 있는 게 엑스비전하고 그 액티브 스카이 XP예요. 네, 그 두 개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은 액티브 스카이 XP 효과일 거예요. 네, 시빙님. 비행기는 그 xplane.org에 가시면 거기 스토어에서 삽니다. 아, 멋집니다. 멋져. 아닌가? 엑스비전만 일단 한번 사보세요. 엑스비전만. 엑스비전에 클라우드 관련된 이펙트도 있거든요. 아마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액티브 스카이는 아마도 실시간 그런 날씨하고 각종 날씨 효과? 아마 그걸 할 것 같네요. 비주얼은 엑스비전? 아마도? 네, 스팀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엑스플레인.org에서 삽니다. 참고로 기체 사시려면 저라면 그냥 일반 구름 시너리요. 저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그냥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려면 그만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시간 소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랄까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 주고 유료 플러그인 사죠. 근데 또 그만큼 유료 플러그인이 잘 나와서 네, 320 강추. 320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저 보잉 기체 두 개 767, 777 에어버스는 320, 330 두 개 샀는데 그나마 다들 추천하는 기종이거든요. 777 빼고 근데 하여튼 320이 최고예요. 제일 좋습니다. 그 퀄리티가 네, 지보도 좋아요. 지보 무료 기체 그건 지보로 하셔도 사실은 충분하긴 해요. 디센트 할게요. 만피트로 하강할게요. 이제 오픈 디센터입니다. 속도는 지금 340이니까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데스티네이션 정보 입력을 하죠. 라이트 플랜 제주공항 아 이제 대구죠. RKTM 대구공항에 기합은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1024 1024 1024 템퍼러처는 0도 그 다음 바람은 300의 9노트 300 나이너 됐구요. 네. 됩니다. 디시전 하이트는 따로 적나요? 보통 안 적는 것 같던데. 액티브 네, 데스티네이션 정보 입력했구요. 퍼포먼스 미니 플라이트 플랜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내려가네요. 지금 그러면 플랩을 좀 펼쳐주죠. 속도 줄이고요. 속도 줄일 겁니다. 아마 270까지 쭉 내리고요. 플랩을 내렸습니다. FF320이 89달러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운드팩이 19달러 하거든요. 한 110달러 정도 됩니다. 오픈 디센트인데도 지금 고도가 굉장히 안 내려가네요.
오버스피드. V내브가 그 클라임하고 디센트 그거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내비게이션 200더 내리죠. 250, 220. 플랩을 펼쳤기 때문에 220까지 내려갑니다. 220까지 일단 내리고요. 지금 고도가 잘 안 내려가서 지금 배풍이거든요. 뒤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랜 레이더 키고요. 그다음 RK10이 1024 헥토파스칼이죠. 이따가 14,000 고도 되면 끄고 아 고도화 진짜 안 되네요. 고도화 그 플랩 더 내릴게요. V내브, L내브 저도 아직 그거 정확히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꼭 배워야 되는데 고도화가 지금 17,000이네요. 더 빨리 내리죠. 플랩을 더 핍니다. 스피드 브레이크 펼치고요. 지금 속도랑 고도가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되게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내려가고 있죠. 이제 4,300까지 가야 돼요. 4,000. 4,000까지 일단 땡기죠. 엘레브가 일반 그냥 내비게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V내브는 보통 클라임하고 디센트 조절해주는, 조종해주는 네,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앞에 있는 건가? 설마? 그러네요. 지금 되게 돌아서 와야겠네. 이거 완전 수동 착륙 해야겠는데요. 지금 내려가질 않네. 스탠다드 다시 네, 30일 착륙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아서 올 겁니다. 여기 지금 대구공항 보이네요. 이거 맞는 것 같죠? 저기에요, 저기. 네, 돌아서 오겠죠? 31번이니까 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속도도 많이 줄여놨고요. 스피드 브레이크 풀고요. 이렇게 돌죠. TGU까지 7,000 정도를 도달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12,400. 장원이 내일 엑스비전 추가한 상태로 네 엑스비전은 강추해요. 저는 되게 그냥 편하게 뭔가 세팅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 바로미터 1026 고쳐졌네요. 맞나? 1024네 1024. 1024 QNH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지금 여유가 없는데 사실 사실 뭐 방송하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보기 위한 거라 그냥 노닥거리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왔네요.
저 스크립트 쓰고 막 이런 거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 거 안 쓰는 되도록이면 그런 플러그인만 찾아 댕겨요. 네, 같이 하면 안 좋대요, 보통은.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써야겠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9000피트네요. TGU까지는 7000 충분히 갈 것 같고요. TGU 지나서 CF31 레프트 여기까지 4000 저기까지 4000 4000쯤 도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속도는 지금 200이고요 190 정도. 플랩이 지금 풀플랩이려면 풀플랩 177노트에서 풀플랩 가능하고 지금 투플랩인데 200노트 이하죠? 194. 유학병 엄청나죠? 조종사들은. 그래서 조종사 보통 시작하면은 대출금, 마치 학자금 대출처럼 그런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보통 억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뭐 대학교 생각하면 보통 대학도 억 들어가잖아요. 4년 하면. 그렇지 않나요? 3플랩 하려면 185. 네. 이렇게. 잡고 갑니다. 네, 충분히 내려가겠네요. 지금 플랩도 지금 스피드 브레이크는 이제 껐고요. 플랩만 투플랩 상태입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는 암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4300 정도 맞추면 되겠네요. 여기 대구공항. 하, 멋지다. 진짜 멋지네요. 네, 스프링게임님. 이 게임 진짜 노을 질 때를 항상 타겟해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서. 네, 지금 돌고 있죠? 더 가서 이제 돌아오겠죠. IS 신호. IS. 네, 그쵸. 나머지 아마 라이트를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라이트도 별도로 따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라이트를 따로 라이브러리를 이제 깔면 되는데, 그런 거. 오토파일럿 계기판이요. 어딜 설명드리면 될 거야. 얘는 이제 오토 스러스트고요. 자동 그 스로틀링 해주는. 얘는 오토파일럿. 제가 이제 이쪽만 오토파일럿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 오토 랜딩 어프로치 단계에서는 얘까지 같이 켜준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1, 2 하고요. 예, 로컬라이저는 공항 활주로, 활주로의 가운데 정렬하고 맞춰주는 애고요. 로컬라이저. 그다음 실제 이제 랜딩 단계에서는 어프로치 모드 APP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켜주면 수직, 글라이드 슬로프라고 하는 수직, 정렬 신호하고,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네, 지금 모스 신호 들어오죠? 그래서 공항 활주로에서, 가운데하고 수직에 대한 정렬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프로치 단계에서는
그걸 다 캐치해서 비행기를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 수직으로 끌고 내려가요. 안전하게. 네, 그런 단계고. 요 CSTR은 여기 보시면 이제 꺼졌다 켜지죠? 계기판에서. 그럼 여기 실제 고도 내용들이 여기서는 어떤 고도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이게 웨이포인트, 얘는 웨이포인트란 얘기고, 그 다음 얘는 저도 잘 모르고, 이거는 이건 에어포트예요. 주변 에어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 중에는 보통 에어포트를 켠대요. 그래야지 혹시 비상 그게 있으면 상황일 때 근처 에어포트를 가기 위해서. 이 LS는 랜딩 시스템 얘기고요. 이 FD는 플라이트 디렉터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기장, 주기장이 같이 이제 플라이트 디렉터로 조종한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그런 거고, 요거는 기압계고요. 일단 랜딩 시스템 들어갈게요. 둘 다 들어가고요. 저 앞에서 돌 거예요. 그러면 4300 지금 속도 괜찮고요. 4000에 저 앞에서부터 이제 슬슬 내려가면 되겠네요. 여기 근데 산이 있어서 더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신호는 잡았으니까 예, ILS 끌게요. 지난번에 여수 공항 가다가 갑자기 너무 고도를 제가 낮춰가지고 밤비행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 바로 아래에 그냥 산이 있어가지고 터레인 경고 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네요. 이제 옛날에는 막 산에 부딪히고 하는 비행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그냥 레이더만 보고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산 나타나고 그러면, 진짜 파악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여기 돌아서부터 랜딩 기어 내리고, 이제 2500으로 가겠습니다. 저 앞에 저건가요? 어프로치 모드 온, 오토파일럿 원 투 온, 로컬라이저랑 지금 글라이드 슬로프는 잡혀 있죠. 네, 얘네들 두 개를 같이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글라이드 슬로프가 더 밑에 있네요. 네, 2500까지 내려갑시다. 글쎄요, 11.30 버전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500 내려가고요. 글라이드 슬로프가 밑에 있네요. 1000까지 일단 내립시다. 랜딩 기어 다운, 오토 브레이크 미드, 속도 저 줄이고요. 이제 170, 플랩스 풀, 글쎄요, 저도 대구공항은 아까 착륙이요? 하긴 했는데, 네, 터졌어요. 네, 지금 됐죠? 그래서 오토브레이크 미드, 플랩스 풀, 랜딩 기어 다운, 네, 오토파일로 원, 투, 온.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글라이드 슬로프를 잡지를 못하고 가네요. 저도 여러 개 막 가입하는 거 안 좋아해요, 사실. 아, 8주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건물이랑 부딪혀가지고 터졌습니다. 터지더니 갑자기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135, 140으로 일단 내리고요. 150까지 내리고요.
글라이드 슬로프가 캡처가 되나요? 되네요. 캡처 됐네요. 글라이드 슬로프. 네, 일 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네, 지금 온토 랜딩 들어가고 있어요. 글라이드 슬로프 잡혔으니까 고라운드 세팅 3000, 4000 갑시다. 이게 원래 이것도 매뉴얼, 공항 매뉴얼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바람은 맞풍이네요. 그래도 정풍 불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입니다. 777은 진짜 크니까 제가 못 모르고 했지. 맞아요. 세팅 다 됐고요. 파이널 어프로치 135, 145까지 내리고요. 1000. Fl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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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flap. 랜딩 기어 다운되어 있고 오토 브레이크 미드. 320은 그래도 제가 참 많이 처음부터 이제 공부했던 기종이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예, Approaching. 괜찮은 것 같아요. 130, 135. Flaps, flaps. Flaps 4이고요. 얘 근데 온라인이 되게 500. 맞아요 이게? 얘 unstable. 왜 이렇게 돼 있지? 잠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왼쪽이죠. 지금 안 맞아요. 수동. 300. 안 맞아요 지금. 원래 이거 고어라운드 해야 되죠? 맞아요. 고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이거 택시웨이네. 고어라운드 할게요. 이게 안 맞네. 공항이. 일단 올라갑니다. 다시 돌게요. 플러스 라인 엑스플레인 11이라고 하는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입니다. 4000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고어라운드 할게요. 그 다음 속도는 180, 170까지 올라가고요. 일단 4000까지 올라갑니다. 3000 가죠. 3000. 네, 고도 그 글라이드 슬로프 한번 잡히면 그다음 고고라운드 그거를 세팅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님. 그래, 얘 이 공항이 지금 온라인 안 맞네요. 플라이트 디렉터 다시 켜주고요. 오토파일럿 한번. 얘 왜 안 켜죠? 안 켜지죠? 플라이트 디렉터가 안 켜지네. 일단 3000까지 가고 루트 아니고 지금 그냥 매뉴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 CF31L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죠. 로테이션, 레디얼 인으로 하나요, 보통? 아니면 에이빙 PTX로 가나? 이렇게 갈까요? 그럼 라인이 어떻게 되는 봅시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나요? 얘 너무 올라가는데? 오토파일럿 이해 안 되지? 네, 일단 이렇게 가고요. 세팅 해주고요. 얘가 오토파일럿이 제가 안 먹네. 플라이트 디렉터도 안 먹고 6000 갔다가 6000에서부터는 너무 그거 할 텐데 6000까지 가네.
오토 스러스트 레버, 스러스트 클라임까지 하고요. 오토파일럿. 희한하다. 얘 왜 이거를 오토파일럿 1이 안 먹죠? 네, 속도 세팅이 안 되는데 170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네, 170 지금 CF31L 그쪽으로 돌아가게 네, 그렇게요. 지금 1피트 들어가네요. 자, 그냥 매뉴얼하게 들어갑니다. 속도 줄이고요. 매뉴얼하게 가는 게 낫겠네. 요 오토파일럿 지금 못 믿겠네요. 예. 물론 저도 못 믿겠지만 네, 기어업 했습니다. 결국은 좀 돕시다. 지금 7000피트고요. 좀 내려가죠. 근데 공항 어디 건지? 저쪽으로 봅시다. 에어포트 키고요. 플랩 올려주고요. 속도는 좀 더 내립니다. 전 힘들어요. 아니 이게 공항 온라인이 안 맞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항이 사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공항이 아니면 유저들이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저들이 만들 때 이 공항 정렬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니까 맞추기가 쉽지가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보통은 유명한 공항들은 다 온라인값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동 랜딩이 쉬운데 네. 방금 같은 경우는 가다 보니까 활주로가 아니야. 그 라인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좀만 더 올리고요. 약간 기술을 들어 올립니다. 또 떨어지네요. 3000 정도에서 좀 더 올라가야겠다. 여기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스피드 브레이크, 스피드 브레이크 걸고 공항 어디인지 찾아야 돼. 얘죠? 거기까지 갈게요. 그 다음에 CF31L 잡고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아직 바퀴 들어 올렸어요. 네, 바퀴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퀴는 지금 그냥 해놨어요. CF31L 미션 3000에서 계속 돌고 있고요. 스러스트를 좀만 더 올립니다. 얘는 꺼지고요. 이제 못 믿을 저 랜딩 저거는 안 돼. 스피드 브레이크 다시 올리고요. 일단은 여기 맞춰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바퀴는 지금 속도에서는 굳이 안 올려도 될 거예요. 어차피 네, 지금은 이미 랜딩 시스템 쪽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들 바퀴 올리기를 원하시나 보네요. 바퀴 올릴게요. 지금 완전 수동으로 가고 있어요. 3600피트. 그러니까 원래 바퀴 안 올려도 되거든요, 이게. 포션 쭉 3000 4000에서
왔다 갔다 할게요. 연료 3.8톤 가능합니다. 우리 속도 좀 줄이고요. 네, 완전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앞으로 가죠. 속도 좀 올립니다. 플랩 접어주고요. 지금 완전 밤인데 요 앞에 이러다 산 나타나면 완전 깜놀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워. 터렌 레이더를 켜놓긴 했는데, 아, 오토파일럿 하다가 활주로 정보가 틀려서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그냥 이걸로 하고 있어요. 매뉴얼로. 원래 활주로 정보가 정확히 하면 오토파일럿에서 오토랜딩 했었는데, 앞에 보이는 게 산 좀 더 올라갈까요? 조금만 더 올라갈까요? 불안. 랜딩 라이트. 랜딩 라이트 안 켰네요. 켤게요. 스트로브 다 켰고요. 아, 스트로브도. 네. 그래도 안 보이는데? 어, 뭐지? 네. 여기서 좀 더 반경을 넓혀서 돌죠. 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아마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돌게요. 아, 랜딩 라이트 꺼져 있나요, 지금? 아, 헷갈려. 켜있지 않나요? 다 켠 거 같은데, 이게? 네. 완전 다 켠 거예요. 근데 왜 어두울까요? 뭐지? 완전 밤 됐네요. 이게 두 번 내려가잖아요, 그죠? 얘가 두 번 올라갔으니까 바퀴 내리죠. 돌죠. 바퀴 내렸고요. 불 들어오는데, 한국과 불 들어왔는데 들어왔네요. 저희가 지금 대구 공항입니다. 거기로 가야 돼요. 뭐야. 오버스피드죠. 속도 줄입니다. 수저 3007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서 볼게요. 4000 까지 내려가서 또 더 줄이고요. 랜딩 시스템 다 키고요. 이제 돌게요. 봅니다. 달 봐요. 아, 뭔가 무서운데? 매주 비행기 타시나요? 재미있게 1분 1초님. 1분 1초가 재밌으신가요? 여기로 가죠, 일단. 쭉 직진해서 갈게요, 이제. 쭉 직진해서, 고도는
지금 좀 유지를 하고요. 더 가서 다시 또 돕니다. 아니요, 발 쓰는 그 러더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 러더 값이 좀 많이 비싸요. 이 오토파일럿 오늘 못 하고요. 지금 활주로 그 공항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활주로 정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키울게요. 네, 이때부터 슬슬 돌죠. 조금 고도를 높여야겠네요. 지금 2400 너무 낮아서 고도 높이면서 갈게요. 네, 뒤에 꼬리날개 쪽에 있는 꼬리날개 쪽에 수직으로 서 있는 그거예요. 아니, 대구공항 오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제 활주로 값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막 그 매뉴얼 랜딩을 위한 지금 2600 좀 더 높이죠. 지금 너무 낮아요. Terrain이죠. Terrain. 좀 더 올릴게요. Terrain. 속도 좀 올리고요. 조금 올립니다. 상승. 네, 이제 속도 줄이고 다시 돌죠. 살짝 고도는 높여주고요. 아, 큰일이다. 네, 여기로 갑니다. 이제 저기 보이네요. 지금 3500이죠? 여기 보입니다. 다시 속도 줄이고요. 오토 스라스트 끌게요. 얘가 지금 마음대로 잡고 하려고 그래. 왜 오토 스라스트 안 꺼지지? 랜딩 시스템 끄고요. 얘 지가 자꾸 운전하려고 그래. 이게 원래 꺼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잡고 갈게요. 오토 스러스트가 네, 이렇게 봅시다. 와, 여기 정렬 가야 돼. 플랩스 내리고요. 고도 내려갑니다. 오토스러스트 껐죠, 이제? 네, 공항 보이네요. 고도 내려갈게요. 지금 4100. 이쪽으로 가고요. 플랩스 풀 랜딩 기어 다운 오토 브레이크 지금 3500. 네, 지금 맞춰야 돼 지금. 예, 네, 맞아요. 러더 이용해서 계속 지금 다음 러더랑 이제 수직 수평 맞추고 속도 맞추고 막 그래야 돼서 IRS 계속 깜빡이는데 틀린 정보 주면서 자꾸 깜빡이네 이제.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앞에 산 같죠? 되게 무서워.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산이 있는지 안 보여. 1500, 2000은 맞춰줘야 되겠다, 그죠? 속도 너무 낮아요. 조금 올릴게요. 바로 좀 더 왼쪽으로 가야겠죠?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그쵸 정렬을 못 맞춰주니까 기계가 1200 1000 지금 계속 펌프질하고 있어요 지금 900 너무 빨리 내려왔으니까 좀만 여기서 유지하죠 700 활주로 안 보여 활주로 저 오른쪽 활주로 갈까요? 활주로 오른쪽 활주로 가죠 비주얼 랜딩 장난 아니네 이거 와 네, 낮아요 지금 낮아요 맞아요 네, 이제 미리 좀 내려왔습니다 600헌드렛인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고 갈게요 일단 아니 IRS가 보이질 않아 그 뭐냐 500 헐 완전히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건 요크 완전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요크가 더 왼쪽이죠 잘 안 보여 200 아니야 오토 스러스 풀어 아니야 땡기지 마 얘 지금 싱크되는 줄 알고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제가 아니야 지금 900 다시 얼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얼라인 맞추는 게 제일 어렵네요 여기 가운데죠 예죠 예 그죠 예 와 맞추기 힘들다 flaps 500 approaching three unstable 나도 알아 unstable 눈 정렬이 지금 제일 힘들어 지금 400 지금 낮긴 낮습니다 눈 정렬이 제일 힘들어 지금 300 아. 400 아 계속 정렬이 지금 옆으로 갑니다 다시 옆으로 갈게요 좀 더 왼쪽 네 아, 맞아요 제가 좀 일찍 내려온 거 맞아요 근데 안 보여가지고 200 기름 아 그냥 요 상태로 가면 돼요 요 상태로 러더 움직여서 가고 있고요 살짝 100. 50 40 30 20 retard caution on taxiway 이게 택시형인가요? 와 여기 택시웨이죠? 이거 아니네 활주로 맞네 아니 IRS 정렬이 안되니 뭐 별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리플레이 다행이다 스러스트 오프 와 손에 땀나는거 봐요 대박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이거 잠깐만요 네, 더 일단 여기까지 내리고요 우리 거나 봅시다 리플레이 와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대박이다
와 진짜 너무 낮게 내려오긴 했어. 맞아. 근데 제가 활주로가 안 보이니까 아 어디서 내리나 볼까요? 활주로에서? 몇 번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써 위험했네요. 그죠? 너무 일찍 내려오긴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잘못하면 여기 그 바퀴 다 걸려가지고 뒤질 뻔했네요. 여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그죠? 좀 밖으로 여기서부터 내렸네. 여기서부터 내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택시웨이라고 했구나.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는 비록 기물파손이 되긴 했지만 안전하게는 착륙을 했습니다. 눈으로. 와 제일 난이도 어려웠어요. 그것도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밤 비행 진짜 어렵네요. 밤 착륙. 하... 한숨이 쉬어집니다. 그나저나 주기를 어디다 하죠 보통? 그러니까 벽 박을 뻔했어요. 공항 건물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안 보이는데? 면허 3일년. 저 잘리지 않은 건 다행인가요? 좀 더 앞으로 갈까요? On right on runway 31 right. 일단 가죠. 플랩스 다 닫고요. 지도. 아 여기 지도 있겠구나. 그러게요. 아 택시웨이. 택시웨이가 여기 없나요? 아 저 이쪽으로 쭉 가네. 그냥 쭉 가서 나가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 갑시다. 네. 맨 우측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심심방국님 감사합니다. 보빈님, 앨런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님 감사합니다. 수진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사드려요. 맨 우측이 택시웨이. 맨 우측이 저기 여기가 택시웨이죠? 네. 일단 쭉 가서 저 왼쪽으로 나갈게요. 그래도 안전하게 착륙은 했습니다. 제가 비록 정지를 먹겠지만. 방송 보는 재미가 있나요? 그래서 왔네요. 어떻게든. 미국 갈 수 있을까 우리? 미국 가서 한 13시간 가가지고 아 착륙할 때 진짜 안 되는데. 미국은 777 아니면 767 갈 수 있으니까. 라이브 ATC 그 유료예요? 무료 아닌가요? 그 사이트도 있던데. 길가다 그냥 가면 되겠죠? 여기서 저 앞에서 구급차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저 끝에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얘기래요. Approaching 1-3 right. 아, 멀티로 좋죠. 그때까지 좀 실력이 좋아서야 될 텐데. 여기서 우측으로 가고요. 저기 있네요, 공항. 네, 저 그 LA 국제공항 샀거든요, 유료로. 그다음 영국 히드로 공항이랑 둘 다 유료로 사고, 샌프란시스코는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받았고. 그래서 아무데나 있는데 갑시다. 네, 샀습니다 저는. 싱크로율 좋나요? 비슷한가요? HD 버전이 있길래 미스터 X인가 누가 한 거, 그래서 그분 거 잘 쓰니까. 여 오른쪽 첫 번째 있는 데로 갈게요. 저 공항 비행기 4대 사고, 다 사운드팩 있는 건 다 지르고, 그 다음 에어포트 2개 샀고요. 그 다음 플러그인도 웬만한 건 아마 유명한 것들은 다 산 것 같아요. 이건 램프 없네요, 여기. 아, 저기 있다. 마샬맨. 마샬 아저씨. 좀만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겠죠? 왜 신호가 없지? 됐습니다. 인천은 없어요. 네, 인천은 없습니다. 인천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나오면 좋은데. 네, 됐네요. 마샬 아저씨가 좀 앞으로 왔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네, 그러면 일단 시동 끄기 전에 APU 키고요. 내부 전령을 좀 켜줘야 되니까. 그 다음 파킹 브레이크 셋 되어 있고요. APU 스타트. APU까지 다 끄고 키고 엔진 끈 다음에, 네, 방송 좀 이따 종료할게요. 하대어는 아직 뭐 이제 끄죠. 하대어 끄고 APU를 봅시다. APU 어딨나요? APU. 네, 됐네요. 이제 블리드 합시다. APU 블리드. 보통 이런 게 원래 기장 두 기장 있으면 한 분 다 내리고 나서 이제 택싱 할 때 나머지 이제 부기장에 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러면 엔진 넘버 원 오프, 넘버 투 오프, 네, 이그니션. 어, 노멀로 안 바꿨었네. 상관없었나? 네, 일단 엔진은 껐습니다. 껐고요. 얘는 따로 이건 안 해주네요. 엔진 껐습니다. 나머지는 뭐 라이트 등 이제 시팔트 사인 오프, 노스본킹도 다 오프고요. 랜딩 라이트 다 끄고요. 다 껐습니다. 로고 다 끄고요. 네, 위에서는 다 껐고. 네, 됐죠. 감사합니다, 수준님. 이제 내비게이션 오프 다 끕니다. 네, 이제 사람들 내리겠죠? 네, 조만간 시동 꺼질 거예요. 지금부터 왼쪽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이용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찾으실 때는 다른 짐과 바뀌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차저차 잘했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대구 국제공항. 전 처음 와봐요. 이거 뭐 게임으로만 봤죠. 달 보소 달. Thank you and goodbye. Thank you and goodbye. 네, 시민님 감사합니다. 곧 엔진은 꺼질 거예요. 아무튼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